똑바로 하자. 왜 그래? 응? 어딨어, 장난치지 마. 뭐 장난치는 자기 마음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똑바로 대답 안 해? 반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동생 말을 듣고 청룡스님은 화가 단단히 났다. 자기가 학교 그럼 왜 다녀요? 공부만 해서 힘들면은 그냥 여기서 계속 있을 거지. 지가 학교 다닌다 그랬는데 이거 들으면 저희도 다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그냥 구멍에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는 건데 보람이 없잖아요. 지가 그냥 싫은데 뭐하러 다녀요? 계속 장난만 치고 이게 진지하지를 않으니까 안 다녀요 저는. 아, 청룡스님 안 다녀요? 네. 황룡스님은요? 형은 이제 공부 이제 따로 좀 이제 검정고시 공부. 아, 학교는 안 가고? 네. 청룡스님 왜 학교 안 다녀요? 저는 운동이 좋아서 그냥 그 학교라든지 공부 쪽보다는 운동이에요. 거의 언제 홈스쿨 하다시피 했죠. 책 사다가 그걸 또 가르치고요 하고 뭐 사회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많이 아시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시고 저는 이제 수학이나 뭐 한문 간단한 국어 이런 거는 뭐 다 책만 읽을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식들 교육에 관해서는 아빠 엄마 스님도 연우 부모와 다르지 않았지만 황룡과 청룡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편적인 교육 방식을 거부했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결심한 것이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천진난만했던 동자생들은 이제 진로 문제를 고민할 나이가 됐다.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고민이었던 게 이게 계속 지금처럼 스님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스님 안 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나 스님 계속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이 일이 좋고 이걸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세 부자가 산성 시찰길에 나섰다. 금성산성의 첫 관문인 보국문에 세 부자가 수문장처럼 지키고 섰다. 일단 지나가시더라도 들어가시가지고 정자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음식물 같은 것을 좀 잘 예, 그 정리해가지고 다시 되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7 황룡 스님도 16 청룡 스님도 꽤 근엄하다. 동자승 때부터 해오던 일이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다. 그때 아주 그냥 멋있었는데 아주 기억 모여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화를 그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이죠. 실천하기는 정말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지금 저기 청룡이라든지 이게 흑룡이 보니까 아주 듬직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지금 나이면은 지금 왜 밖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럴 나이인데 이렇게 이런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훌륭하죠. 네, 수고하세요. 네, 애쓰세요. 등산객들이 다 떠나면 삼남매는 쓰레기를 줍고 청산 스님은 누각 청소를 하는데 안방 걸레질 하듯 닦고 또 닦는다. 신발 신고 올라가 봤어. 옛날에도 이 성을 사수하고 청소하고 가꾸고 성을 복원하고 하는 것이 다 승병부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밟는 거예요 지금. 이 옛날 스님들이 했던 그대로를 한 거예요.
다 주웠습니다. 어? 다 주웠습니다. 이쪽 밑에 없어? 아래. 아래 아래 한번 확인해봐. 여기 위에서 보면 누군지 보이잖아. 청년 아니야. 우리 정원이니까 빨리 문자 잘 청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응, 사장님 청소 해보라. 네. 네, 청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게 정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 내 정원 나인지 몰라 가꾸. 그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지. 그래도 좀 주소한 내 부스러기 좀. 응? 이번에 하나도 없구만. 내가 어떻게 다. 이게 맨날 청소하는데 이게 그래도 맨날 청소해도 야 틀어서 먼지가 안 나오냐 이런 막 그래서 나오잖아. 맨날 청소하지 말지. 청소했다. 그래요? 막내라 그런지 딸이라 그런지 장난꾸러기 구벙이 앞에선 아빠 스님도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뻐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네요. 똑같죠. 아 그래 밥 먹고 밥 먹는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산중의 해는 유난히 빨리 넘어간다. 동자암에선 저녁상 물리기 무섭게 이부자리가 깔리는데 다섯 식구가 모두 한 방에서 잘 준비를 한다. 뭐랄까 잠버릇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딱 다섯 식구 딱 붙어서 자요. 엄마 좀 춥다. 추워? 응. 춥긴 뭐가 추워. 제주 살 때보다 허물나게 따뜻하게 살고만 지금. 춥긴 추워요. 그때는 허기에 진짜 불도 안 뜨고 살았으니까요. 제주도 있을 때는.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네, 한겨울에도 불 안 떼고 근데 이제 공간이 조금 작긴 작지만 어려서 동자들이 어려서 꼭 부들겨 안고 솜니불 덮고 자도 그렇게 별로 추운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서로 껴안고 자고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한 것 같고 가족이니까 견딜 수 있었고 자, 불 떼고 있다. 그렇지. 명상을 잘해. 명상을 잘하면 되는 거지. 뜨거워지는 지금 온돌 속에서 우미 흐리게 지지 흐리. 아이고 따시다. 아이고 따시다. 우미 체면을 잘해. 수리수리 마와수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5월이 돼도 춥기만 한 산중의 밤이 그렇게 간다. 일요일 오후. 응? 짰다. 배우사 선생님. 내 머리 큰가? 내 머리가 큰가? 엄마 스님과 삼남매가 부지런히 짐을 꾸리는데 아빠 스님만 두고 모두들 멀리 떠날 참이다. 고생 감사. 안녕히 계십시오. 갈게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모 스님 학교 다니니까 방을 좀 빌렸어요. 이제 주말에는 생활하고요. 주중에는 밑에 와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산 밑으로 간다니 구봉 스님이 제일 신이 났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반 친구들보다 한 살이 많은 구봉 스님. 키도 제일 크다. 오늘도 좋아하는 분홍색 머리핀을 하고 학교에 왔는데 승복 대신 체육복을 입은 모습이 보통의 여자아이들과 다르지가 않다. 구봉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국어 시간. 5월에는 이런 날
날도 있고요. 또 이런 날도 있고. 아, 알겠다. 나 혼자 알겠다. 생일의 날. 스무 한생절. 한생절. 오, 자꾸 다른 말해요? 한생절? 누구? 누구 탄생절? 저까지 탄생절. 아, 예수님. 가족과 함께 여러 기념할 만한 날이 많은 날이다 해가지고 5월은 무슨 날이냐? 인사의 날! 인사의 날! 쉬는 날! 아무 날! 가족의 날! 감사의 마음을 편지 글로 한번 부모님께 써보겠습니다. 구봉수님도 처음엔 오빠들처럼 학교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중도에 두 번이나 포기했었다. 다시 3학년으로 편입한 지 두 달째, 전과 달리 적응이 된단다. 효도일기 발표 시간. 자, 그 다음 누구였더라? 구봉이. 구봉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구봉이 이번 주말이라면 5월이다. 어린이날도, 어린이날도 있지만 있고 어버이날도 있다. 어버이날은 일기장 빼곡하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딸. 점심에는 밥을 해드리고 저녁에는 엄마를 해드려야겠다. 이 정도면 현현어를 한 거겠지. 참 사랑이야 라고 해드려야지. 산중에선 통하기 어려운지라 막둥이 때문에 마련한 집.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보리 스님은 숨 돌릴 틈이 없다. 학교 능력이 안아서 여기 뭐 저기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가요. 다들. 10만 원이요? 한 달에요? 예. 네. 원래 좀 더 비싼데 깎았어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산중에 넘는 요 수도꼭지다. 서울 가는 게 부럽죠. 수도꼭지 딱 틀으면 바로 나와야 되고, 근데 거기는 떠야 되고. 여기 오니까 좀 편하긴 해요. 여기도 물도 아껴 써야겠더라고요. 수도세가 나오니까. 사람이 안 쓰는 물은 힘들 대신에 수도세는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서 조금씩 아껴서 쓰고. 학교에서 돌아온 구봉 스님. 여느 때보다 조금 늦었다. 왜 전부 늦었다고 미안하다를 해야 되나? 미안해 미안해 됐지? 뭐야 왜 너 놀다 왔지 너? 아니 미안해 못 놀아. 빨리 빨리 댕겨야 될 거 아니야. 잔소리. 알림장부터 검사하는 엄마에게 오늘은 자랑 먼저 해야겠다. 선생님이 내가 이거 잘 써가지고 발표도 해주셨다. 그랬어? 응, 내가 봤었다. 산에서와는 달리 학교에 다니면서 부쩍 애교가 많아진 딸. 여기는 지웠어, 그냥 이상해서. 잘했구나. 배고파. 엄마 나 국어책 꺼내. 국어책? 응, 나도 아직은. 부모님께 부모님 봉이에요. 어머님 잘 보여주세요. 엄마. 고맙습니다. 부모님 엄마. 고정로. 다음에는 제가 보호해도 해드리, 보호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빨리. 참, 그래서 딸이 좋고 짜도 좋은 거야. 응. 빨리 해드릴게요.